안녕하세요. 코미티비 운영자 데니케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가깝게 다녀갈 수 있는 단풍놀이 명소 중 하나인 용문산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했던 방송과 달라서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사회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서울과 위도가 비슷한 지역은 단풍이 절정일 텐데요. 서울 계시는 분들 중에 설악산까지 가기는 멀고 그렇다고 근처 공원에서 보내기는 밋밋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문산 단풍놀이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워서 부담 없고 또 근처에 맛집들과 놀거리들도 많이 있어서 좋거든요. 또 한 가지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중교통으로 오시기도 편하지만 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오셔도 후회가 없을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줄기를 거슬러서 오시다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자연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길이 막힐까봐 고민도 되시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주말마다 길이 막혀서 양평 오실 때 고생하셨던 분들이나 초행길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핵꿀팁 하나 드릴 예정이고요. 또 용문산 와서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당과 카페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다녀온 곳이고 또 여러 손님들도 모시고 갔다가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라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만족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은 해당 업체로부터 어떤 후원이나 협찬 없이 순수 정보 공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이버 길안내 지도와 카카오 맵 길안내를 이용해서 꾸며봤습니다. 먼저 출발지는요,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스타필드 하남집에서부터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서울을 빠져나오는 지점이 이곳인지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또는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내비게이션들이 선호하는 팔당대교를 건너는 경로가 아닌 팔당댐 길을 건너는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이 코스는 내비게이션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다니시는 길인데 주말에 보통 이 팔당대교가 어마무시하게 막힙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양평으로 수련회를 왔었거든요. 그때 수련회 장소를 세팅할 선발대를 토요일 새벽 6시에 강서구에서 출발시켰습니다. 가면서 아침 먹고 가라고요. 제 생각에 식사하고 가더라도 10시 전에는 충분히 도착해서 12시까지는 모든 세팅이 완료될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점심쯤 돼서 선발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점심 먹고 가도 될까요? 뭔 소리냐고 물었더니 지금 팔당대교에 갇혀서 3시간 넘게 꼼짝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팔당대교 진입로에서부터 꽉꽉 막혔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가는 코스를 찍어줘서 선발대 이외에 개인 차량으로 왔던 친구들 모두 다 팔당대교에서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 6시에 강서구에서 선발대로 출발한 친구들은 8시간이 걸려 양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 주말에 서울을 다녀오면 팔당대교를 넘는 길은 막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주말에는 팔당대교를 넘지 마시고 팔당댐 상거리를 경유지로 찍으셔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 길이 가장 덜 막히고 빨리 양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의사항은 휴일 전날 저녁부터 휴일에만 길이 개방된다는 사실이에요. 휴일 이후에는 팔당대교 길이 막히지 않으니 그냥 오셔도 됩니다. 팔당댐 길을 다 건너신 뒤에는 좌회전하지 마시고 우회전을 하시면 구불구불한 옛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박물관 같은 유적지도 있는데요. 경치가 좋아서 카페들도 많이 있으니 오시면서 잠시 쉬셨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쭉 길을 따라오시면 설과 양평을 오고 가는 경강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양평 홍천 방면 표지판을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거리상으로는 많이 돌아온 것 같지만 이렇게 오면 가장 많이 막히는 팔당대교와 팔당 1에서 4터널, 봉안터널 등을 모두 지나서 오는 길이라서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만약 서울을 올라가시는 길이 또 막히다 생각되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길의 역순으로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울에서 양평에 올 수 있는 막히지 않는 또 하나의 길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용문산 주변의 맛집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용문산을 올라가시는 길은 여느 관광지처럼 여러 식당과 카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직접 가봤던 몇 군데 식당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용문산으로 진입하시고 고개 하나를 넘으면 왼편에 용문산 쭈꾸미 문어집이 나오는데요. 연포탕을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서울에서는 연포탕이 10만원 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4명이 먹는데 5만원이면 충분히 훌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반찬도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게 나오는 곳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용문산 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우측에 피체리아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나폴리 화덕피자라는 간판이 있는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음식들 대부분이 맛있습니다. 저도 여기 손님들 모시고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다들 아주 흡족해 하셨던 곳입니다. 혹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 오셨다거나 분위기 있게 음식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문산 근처에 이곳 말고는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을 곳이 없어요. 메뉴를 이미 서양식으로 정해놓으셨다면 이곳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고려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차나 커피 또는 디저트를 드시고 싶다면 피체리아 건너편에 있는 용문산 빵공장을 추천해드립니다. 가격은 싸진 않은데 별관도 있어서 충분히 차 마시고 여유있게 담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건물 두 편에 정원도 잘 갖고 놨거든요. 그곳에 앉아 여유있게 차나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관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해요. 저도 동창들이랑 10명 넘게 모인 적이 있었는데 별관에 자리잡고 이야기 나누니까 다른 분들께 방해도 안되고 좋더라고요. 혹시 단체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곳 추천드립니다.
산행하시고 고기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 육문산 메밀촌을 소개해드립니다. 식당 이름은 메밀촌인데 사실 저는 이곳에 가서 오리로스랑 오리 주물럭만 먹어봤거든요. 깨끗하고 네 분 드시기 적당한 양입니다. 주차 공간도 넓게 있고요. 모시고 왔던 손님들이 이곳 김치가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용문산 와서 산채 비빔밥 드셔야겠다 생각되시면 용문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건너편에 있는 황해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홀도 넓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내비게이션에 황해식당이라고만 찍고 오시면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옥천냉면으로 유명한 집들도 대부분 이름이 황해식당이거든요. 만일 바로 오실 거라면 용문산 황해식당이라고 찍으시거나 아니면 용문산 주차장 이렇게 찍으셔야 내비게이션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에서 오시는 길 중에서 막히지 않는 길에 대한 안내와 용문산 단풍놀이 오셔서 드실만한 식당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소개해드릴 곳들이 더 있는데 너무 TMI가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쪼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